안녕하세요, 부인쌤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여기 인천 쪽이에요. 아, 여기서 명절 끝나고 나서 몸이 한동안 그냥 지푸등 했는데, 또 언니한테 연락이 오는 바람에 또 저도 생각나고 했었는데, 밥 좀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아니, 김치 진짜 맛있어 보이네. 세상에. 언니야. 얘 이거 끝내준다. 응? 우리 딸이 나한테 기절은 해도 반찬은 우리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겠다. 저는 지가 내 입맛에, 내 손맛에 길들여졌으니까 제일 맛있지. 언니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맛있어 김치. 옛날에 시골 그 맛하고 똑같아. 김장에 내 장독대에서 꺼낸 거 있지? 아우 김치 죽인다. 그러면 이따가 좀 싸줄게. 그래? 아니 내일 가도 되면 내일 가. 상황 봐서. 언니가 혼자 밥을 먹다가 동생이 오니까 같이 수다 떨고 싶은지 저를 잡네요. 그래도 다음날 언니가 저 때문에 귀찮을 텐데 집에 가야죠. 너무 멋있지 않아? 그치? 이게 공원 가는 길하고 이 가로수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믿은 거야. 겨울에 춥겠어. 아니 근데 너무 예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눈이 와도 예쁘겠다. 그러니까. 언니와 저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인천 대공원으로 놀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집 근처에 있어서 산책하기가 너무 좋다네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가봐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주차비를 미리 계산하는데 3,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주차를 해도 3,000원입니다. 캠핑장 근처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애완견 놀이터도 있습니다. 여기가 장수촌이라고? 장수촌. 동네 이름이 장수촌? 네, 장수촌. 여기 인천 대공원에 캠핑장 바로 앞에 요거. 예, 장수촌이 앞에요. 개울이 흐르는데 제가 캠핑장을 알아보니까 가격도 너무너무 저렴해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서 캠핑을 해도 괜찮을 거고, 지금도 캠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렇게 추운데, 근데 하실만 하겠어요. 안전하게 돼 있고 안에서 공원 안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해놨네. 어? 너무 잘 해놨네. 개울도. 산책로 옆에 애견공원이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넓고 놀이터를 많이 만들어놔서 강아지들이 심심할 새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무료로 이용하는데도 큰 강아지, 작은 강아지 분리까지 해서 놀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